0, 1, 2, 3, 4, 5. 0 들어가 있다 숫자 카드 중에. 이거 네.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문제 볼 때 문제 파악부터 하시라고. 단순하게 풀이 방법만 공부한다가 아니라 문제 파악부터 하세요. 0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이 논리대로 그냥 가면 돼. 6장 카드가 있대요. 3장을 뽑는데. 6장 중에 3장을 뽑는 거야.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야. 그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3자리를 만든 게 3개를 뽑아서 1년 넣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똥, 똥, 똥이잖아. 됐어요? 근데 5의 배수지. 자, 5의 배수 특징 뭐 있냐? 1의 자리가 0 또는 5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 0이 올 수도 있겠구나. 단순하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n 곱하기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요. 공식만 외워서 될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라고요. 0이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또 뭐가 올 수 있어? 5가 올 수 있지?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럼 여기에서 계산한 경우의 수를 각각 어떻게 하면 돼? 1번도 되고 2번도 되니까 더하면 되겠지. 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0 빼야 돼. 그럼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나오겠죠. 여기 올 수 있는 건? 네 가지. 네 가지.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건? 0이라는 한 가지지.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래서 20까지 나오겠죠? 자, 여기 조심해야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네 가지. 있는 그대로 보세요. 5하고 0 빼야 되잖아. 네. 0은 올 수 없으니까. 그치? 세 자리 자연수. 그럼 얘는 네 가지. 자,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 4, 3, 1로 하면 안 돼. 공식에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5라는 한 가지가 없는 거지. 16가지죠.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래서 합하면 몇 가지? 36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짝수, 홀수, 5의 배수는요 같은 풀이 방법이에요. 이거 만약에 짝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세 자리 수 뽑아서 짝수라면 첫 번째 여기 0이 온다. 두 번째 여기 2가 온다. 세 번째 여기 4가 온다. 이해 갔어? 만약에 홀수라면 여기에 뭐가 온다? 1이 온다. 여기에 뭐가 온다? 3이 온다. 여기에 뭐가 온다? 5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3의 배수와 4의 배수, 9의 배수가 내용이 조금 틀려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알겠냐?